안녕하십니까, 박세준입니다. 통기타가 없으니까 뭔가 되게 어색하네요. 오늘은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강좌해보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우쿨렐레를 이제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제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쿨렐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름 우쿨렐레, 벼룩이 띠 필요 없고요. 바로 실전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생긴 게 통기타랑 되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헤드, 넥, 바디 똑같이 생겼고요. 여기 안에 이제 구멍이 있어서 똑같이 소리 들어가서 공명으로 나오는 소리 똑같습니다. 근데 줄 개수가 달라요. 통기타는 줄이 6개였죠. 아래서부터 1, 2, 3, 4, 5, 6 이렇게였는데 우쿨렐레는 줄이 4개밖에 없습니다. 통기타는 크기 비교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통기타예요. 근데 우쿨렐레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 네, 거의 한 3분의 1 수준, 그죠? 소리 차이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통기타는 대충 이런 소리 나면은 우쿨렐레는 더 동화틱한 소리가 난다 그래야 될까요? 네, 줄이 4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통기타의 줄 4개로 치면은 이 6번 줄과 5번 줄, 이 두꺼운 두 줄을 뺀 상태에서 다섯 번째 프렛을 다 잡고 있는 소리, 이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타를 살짝 비교해봐서 똑같은 코드 진행을 한번 제가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이게 통기타입니다. 그리고 우쿨렐레는요, 이런 느낌입니다. 둘이 연주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완전히 성향이 다른 악기예요. 집에 우쿨렐레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이 영상 보시고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통기타 배웠던 거랑 똑같이 우쿨렐레도 코드를 먼저 접근을 해볼 거예요. 통기타 줄과 달리 얘는 나일론 줄이어가지고 좀 더 잡기가 편하실 거고 손 아프신 게 좀 덜 하실 겁니다. 자, 아래서부터 1, 2, 3, 4번 줄입니다. 그리고 음은 위에부터 솔, 도, 미, 라. 그래서 바로 코드를 잡아볼 거예요. 우쿨렐레 코드표도 똑같이 이렇게 드릴 거고요. 동요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동요 강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한번 빌려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바로 가볼게요. 코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줍니다. 표기상 저는 이렇게 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잡기 힘드신 분들에게 어떤 방법을 추천드리냐면 이 손가락을 세 개를 다 잡아요. 그냥 쓱 눌러요.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줍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더 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이거나 이거나 둘 중에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주해보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코드 바로 바꿔줍니다. 하나만 누르면 돼요. 정말 쉬워요, 그쵸? 그 다음에는 계단처럼 있죠. 그래서 프렛 숫자 잘 보셔야 됩니다. 한 칸 띄고 두두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 2, 3, 4번 손가락 이용하셔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처음부터 잡아보면요, 1번 코드, 2번 코드, 계단, 3번 코드, 그 다음에 4번 코드 이렇게 됩니다. 아기 상어 뚜루두뚜루 받았어, 뭐야 귀여운 뚜루두뚜루 말았어, 뚜루두뚜루두두다요, 이겁니다. 그냥 할만하죠. 네, 저도 사실 우쿨렐레를 막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우쿨렐레랑 되게 친해져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가면서 우쿨렐레를 배워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쿨렐레는 사실 어떤 곡을 연주할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 보시다가 아, 난 우쿨렐레를 연주하면 꼭 이 곡을 연주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강좌 영상 올리는 것들 한번 잘 봐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요청사항 이런 거 언제든지 댓글 다 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음 영상 때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